다망목에는 이제 큐피트라고 있어. 큐피트면은 이게 뭔가 연결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? 아예 그런 연애 고민을 해주는 코너 자체가 있어가지고 그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대학생인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정말 자기랑 대화 한마디도 안 나눠본 그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음료 두 잔을 가지고 오더래. 한 잔은 아메리카노, 한 잔은 아이스티를 가져왔다는 거야. 그게 달라? 뭐가 갖고 오는 거에 따라 그게 달라? 이건 뭐야? 그린라이트다. 어? 왜? 이건 무조건 그린라이트다. 아이스티하고 왜? 아 왜냐면은 너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. 되게 섬세하게 신경을 써줬다는 거 아니야.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. 둘 다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. 아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지 커피를 안 마실 수도 있으니까. 이제 비슷한 사연 저기 연애 참견에 보내면 거기 절대 아니라고. 절대 고백하지 마. 나중에 망신당하니까.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. 나도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진짜 착각이네 착각.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많거든. 그래서 그냥 음료도 아니 내가 뭐 호동이 꼭 무슨 저게 아니더라도 음료도 하나 줄 수 있잖아. 이제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게 서로가 전생경물인 게 한 사람은 커피를 가져온 사람은 커피 못 마실까 봐 티까지 준비했잖아. 그렇지 그렇지. 개공식을 다 준비한 거잖아. 그렇지.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 관심 없으면 따로 과자 온지도 몰라. 그래. 모르지 말자. 이 사람도 관심 있는 거야. 그럼 그럼. 그래서 이 천생 연분이라는 거야. 그린 라이트라는 거야. 알겠어? 뜬구름. 뜬구름 전문 아니야. 아, 그 맞는 거. 근데 이 사람이 나빠해. 아니 이제